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와 국가 재난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밤새 위험에 처해 있는 동안 컨트롤타워인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제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수방, 치수 예산을 900억이나 삭감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중대재해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총괄 실장과 국장 자리도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중호우가 예고된 상황에서 사람도 예산도 모두 구멍이었던 셈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때 시내 상습 침수, 우면산 산사태를 겪고도 이렇게 안이한 대처를 했다는 게 더 충격입니다. 우선은 침수 복구와 추가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